안녕하세요. 락앤나 홈쇼핑 파트 김호재 대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락앤나게 신상품인 스팀프라이어 S2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. 최상의 맛을 구현하는 차세대 혁신 스마트 조리기기입니다.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 첫 번째 장점은 130도 슈퍼 스팀. 이전에 없던 강력한 스팀으로 겉바속촉, 건강한 요리를 완성해줍니다. 두 번째 장점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 두 번째 장점은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. 에어프라이어 뿐만 아니라 오븐, 그릴, 토스터기, 찜기 등 총 5개의 멀티쿠킹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IoT 기능으로 더욱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장점도 영상으로 보시죠. 세 번째 장점은 당신의 주방이 어떤 주방이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심플하고 세련된 컬러와 절제된 디자인으로 당신의 주방의 품격을 높여주는 가전입니다. 이런 락앤나 스팀프라이어 S2 정말 탐나지 않으신가요? 저희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채널에 집중했습니다. 자사 전 제품 판매가 비율을 보더라도 이 S2는 이전에 없던 40만원대 고가의 제품입니다. 이런 고가의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홈쇼핑입니다. 쿠기어 중 최고가 라인인 살롱 냄비의 성공적인 홈쇼핑 운영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품에 맞는 히스토리를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연예인 또는 유명 쇼호스트 채널에 적극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. 홈쇼핑은 광고 효과뿐만 아니라 최고급 제품인 이 스팀프라이어를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채널입니다. 방송에서 보여지는 독보적 기술력, 요리의 다양성, 그리고 맛에 대한 설명 등이 이 스팀프라이어를 더욱 매력적인 제품으로 보여지게 할 것입니다. 네이버, 쿠팡, 12번가 등 정말 많은 온라인 판매 채널이 있지만 저희는 이 오늘의 집이 가장 적합한 채널이라 생각합니다. 다른 채널과 다르게 이 오늘의 집 이용자들은 일명 온라인 집들이 이 온라인 집들이를 보며 가격 비교보다는 우리 집에 어울리는 지를 기준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격 저항이 적고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차별화된 고객층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. 오늘의 집은 이미 누적 앱 다운로드 기준으로 2천만을 넘어섰습니다. 작년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 5위를 기록했고 이를 통해 1인 가구로 넘어 20대에서 60대 전체 연령을 타겟으로 한 판매 채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코로나 직폭의 영향으로 40대에서 60대 결제 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30대, 40대, 50대 이상, 20대 순으로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렇듯 오늘의 집은 가격보다는 트렌드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젊은 20대에서 30대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구매력이 강한
40대에서 60대 타겟 소비자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. 락앤락 스팀프라이어 S2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,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